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준입니다. 김호중 1위 후보. 지난 9일이었죠. KBS ETV 뮤직뱅크에 김호중이 BTS와 함께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말 트롯 열풍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김호중이 자신의 SNS에 1위 후보 이미지를 캡처하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많은 축하 전화 받았습니다. 축하해주신 모든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가사처럼 사랑 듬뿍 받는 호중님,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개하고 있습니다. 김호중님 뮤직뱅크 만개 2위지만 저에게는 1위입니다. 김호중님의 최근에 처해진 모든 일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다 밝혀졌으니 마음 편히 군복무 하세요. 지금 군복무 중인데 2위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는 1위 되실 겁니다. 지인과 함께 스시집에서 만개 노래 신청해서 들었는데 식사했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네요. 정말 이게 성악을 했던 사람의 목소리인가? 멋지다. 팔색조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BTS 빌보드 차트 1위니까 만개는 자연스럽게 빌보드 차트 2위네요. 김호중 짱.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 너무 무서워요. 특히 만개 노래가 더 무섭습니다. 라고 아이디 BTS님이 해주셨습니다. 아, 만개 노래 너무 좋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이 BTS 다이너마이트 정말 뭐 방송도 많이 하고 SNS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정말 많이 활동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호중 씨는 군 복무 때문에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1위는 김호중?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